롤체는 유튜브. 첫 번째 팀 벨트. 어? 뽀삐 두 마리 살짝 탐나고, 돈 안 나오면 요거 팔고, 아마도 다리우스 사줄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요들 각이 좀 느낌이 있거든요? 어, 지팡이. 어, 돈이다. 일단 요렇게. 요거는 루덴메아리로 갈게요. 일단 이러면은, 얘네 혁신가이들도 사주면서 다리우스도 사고 싶긴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돈이 뜨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요거 사주면 됩니다. 초반에 이렇게 템이 3개 있으면은 무조건 돈 떠요, 챔피언이나. 자, 돈 나왔죠? 요걸로 사주면 끝. 다리우스가 붙어? 확실히 혁신가 쪽으로 할 거면 경호대를 안 쓰는 게 좋고요. 경호대를 쓸 거면 혁신가 쪽으로 안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전 초반에 혁신가가 좋다 생각해서 일단 혁신가 쓰면서 진행해보죠. 모렐로나는 하나 줄게요. 아! 자, 살만한 게 좀 애매하네. 애매하게 안 뜨네요. 애매하게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페어해서 안 주고. 한 번 더 맞자 그냥. 맞을게요. 어쩔 수 없어. 맞아야 돼. 안 뜨면 맞아야지. 제발 버텨줘, 바비. 이즈 2성? 일단 다리우스 2성이니까 이렇게 혼자 솔탱 시켜주시고, 일단 백스도 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연우 먹을게요. 일단 요런 애들이 좀 잘 떠줬고, 얘 팔고. 이렇게 갈게요. 요렇게 블루까지 줄 것 같고요. 모렐로는 잠깐 얘로 빌드업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초반에 이성장만 많아도 잘 이겨져서 상대 오랩인데 그냥 이겼죠. 일단 요들 하나 사고요. 너는 팔고 얘도 팔게요. 아, 이게 원콤이나? 레오나는 얘네 이성이라 둘 다 당장은 안 쓸 것 같고요. 아, 그냥 코르키만 떠주면 하나도 안 애매한데 코르키만 안 떠주나? 코르키 떠줘야 좋은데. 옥궁? 어? 나르? 진짜 나르 페어 원하지도 않았거든요. 코르키나 주지. 요거까지만 할게요. 지금은 앞라인만 버텨주면 그래도 얘네 딜을 세가지고 잘 잡아주죠. 루덴도 있고요. 브랜드 2성 일단 붙일게요. 당장 뭐 바꿀 거 없으니까. 지금 까서 조금 조합을 살짝 정해보죠. 와, 진짜 싸움 구도 레전드. 심지어 상대 루시안 2성의 7레빔. 말 돼요 이거? 진짜 상대가 7레벨 찍더라도 방금 찍었을걸요? 3-2 때? 딱 맞추려고? 어? 이게 뜬다고? 갑자기 상황이 괜찮아질 법한 느낌? 6비전 빨리 하고 진행해볼게요. 사교계는 너가 먹어라. 육료들만 빨리 맞춰도 피관리 되니까 여기서부터 돈 모으면서 피관리하면서 천천히 찾아보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잡아주세요, 제발. 오케이, 이 정도 만족. 앞라인이 너무 부실한데? 그냥 지롯 줄까? 이거 지롯 생각할게요. 이거 팔고. 지롯은 지금은 뽀삐 줄게요. 최대한 앞라인이 버텨줘야 뭐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못 버티면은 안 돼요. 룰룰룰이 좋은 건 아니에요. 코코코였으면 좋았거든요. 코코코. 오케이. 살살 맞았다 그래도. 나르 이성 좋아요. 백스 이성 좋아요. 연운 음전자 갑바 갑바 룰루 말고 꼬르키 꼬르키 진짜 실한가요? 쌍발총이 겹치긴 하는데 요 정도로 안 떠주는 건 좀. 딱 여기 두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빠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칼론도 삼성이 있다는 점. 근데 코르키는 전 한 마리. 심지어 여기서 뜬 거. 와우. 이게 맞긴 하죠, 사실. 이게 맞긴 해. 아, 이제 이성인데 다르죠. 확실히 코르키 이성 되면 강합니다. 아, 진짜 코르키 먹고 리로 싹다 돌려서 삼성 볼까? 삼성을 지금 봐야 좋긴 해요. 삼성 빨리 노리죠. 스태틱 줘도 되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백스 삼성도 코앞이라 다행이다. 어, 스태틱 준다 해놓고. 아, 여기까지 기다릴까, 그냥? 일단 요건 이긴 것 같으니까 한번 참아보죠. 다음 턴 상대도 약하면은 기다렸다가 더 학폭으로 빼고 싶긴 해요. 어? 진짜 전투만 생각하면 요건데. 삼성이 다 찍힌다는 가정하에는 좀 안정적인 건 요거거든요. 일단 체력 회복하자. 안전빵. 와, 다행이다. 백스 삼성 키 47 정도에 요정도 찍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지팡이 똑바로 쳐다보면 안돼. 그냥 스태틱 주죠. 솔직히 요거 두 개 이온이랑 스태틱 동시에 주는 거 의미는 크게 없는데 그냥 줍시다. 아, 콜론 저격하신 것 같은데. 이건 진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못 잡아. 잡을 자신이 없어. 나를 얘를 뒤로 빼자. 이렇게 드로 뒤에 놓으면 암살자 대처 좀 가능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6타격대에 산한동군. 얘들아 제발 버텨. 백스야 버텨. 버텨. 그렇지 그렇지. 딱 구랩 가서 베이가랑 징크스까지만 넣으면 깔끔하다. 가능할까 거기까지? 세나. 이번 상대 육난동 오도련 도르면의 아드레날린. 얘들아 버텨. 그렇지. 일단 모렐로 묻혔구요. 카직스 녹여줘. 그렇지 이겼다. 상대 딜러 없죠 이제. 버티면 됩니다.
팀장 가져올게요. 요거 백스 줘서 이 회피 올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세나 이성 좋고요. 나르 한 마리 남았고, 이거 그냥 얘한테 줄게요. 무조건 줄 겁니다. 그리고 뒷라인 어그로는 얘가 끌고, 얘는 혹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만나면은 얘가 대신 앞에서 좀 어그로 끌고. 용가리 심장 안 맞았네. 이거 용가리 심장 맞추는 게 좋긴 한데. 제발. 앞으로 나가, 그렇지. 포르키만 안 맞으면 돼요. 이겼다. 나이스, 와, 다행이다. 자, 일단 나르 삼성까지 됐고요. 이번 상대 1등이거든요. 오현미, 헐론덱. 여기 상대로는 뽀삐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긴 한데, 일단, 제발, 아래 때리지. 얘한테 모렐로 한번 적용시켜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잘하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질 것 같기도 하고. 실코 궁, 나이스. 버티면 된다. 3, 2, 1, 죽어. 근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얘도 죽어. 죽어. 그렇지. 잘한다, 실코. 얘도. 그렇지. 버티고. 이기고, 그렇지. 5, 4, 3, 2, 1, 죽어, 제발. 나이스. 자, 대천사. 어깨 베이가 템. 자, 돈 좋구요. 에코. 레벨업. 이거 딱 20원이니까 30원 이자죠. 그 정도면 해도 된다 생각해요. 딱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일단 이번 상대는 사쌍발총 삼성 갱플랭크 덱. 사쌍발 정도면 꽤 강력한데 분해기까지 있어서 제가 좀 잘 놓겠죠? 하지만 회피가 된다면. 오케이, 나이스. 베이가도 세죠? 잘 넣었죠? 자, 베이가 한 마리 나왔고, 그랩 가서 징크스까지 넣으면 끝나죠? 팔로는 일로 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가시네? 이번 상대에 오염미 팔로인데, 일단 얘 끌려갔고, 대신 맞아줄 애들 좀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나이스, 팔론 타겟팅만 하면 돼요. 모렐로 적용시켰고, 나르가 궁 날리면 될것 같은데, 왜 일로 날려? 제발. 장난하지 마. 원콤? 안 나고요. 자, 베이가 2성 좋아요. 용가리 심장 맞추는 것도 좋거든요? 얘가 마나통이 높아서, 바로 405 만들어버리고, 녹지마 제발. 회피. 얘들아 회피 좀. 회피. 나이스, 이겼다. A 친구 팔고, 이 친구도 팔고. 삼성 어차피 못 봐요. 레벨업 되면은 그냥 요거 넣고 징크스 기다리는 걸로 할게요. 이번 상대 3사교 사고물상. 일단 주로 너구로 끌리기에. 뭐야, 불추 확인 못했다. 괜찮아요. 이렐리아 죽였어. 오케이, 다행이다. 요런거 불추 끌리는거 주로 너그로 끌리는거 조심하시고. 일단 이겨서 다행이구요. 자, 베이가 필요없고 지금 할게요. 한대라도 더 맞으면 좀 위험하니까 징크스 제발 한마리. 징크스 이거 불추로 쓸게요. 징크스 징. 이거 지로도 안 만들어져. 일단 지로 따라가죠, 이렇게. 팔론 쪽으로 뽀삐만 놔주면 웬만하면 백스부터 때리니까. 아마 안 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안 진다. 끝났습니다, 1등이요. 갱플 팔게요. 무조건 징크스 아니면 이제 안 바꿀 겁니다. 징. 일단 더 돌려봐. 이성이면 의미가 너무 큰데? 떠주길 기도했는데 뭐 뜨진 않았네요.
그냥 쓰죠? 일단 요렇게 탈론만 뽀삐가 따라가주면 돼요, 지금은. 아 잠깐만, 드롯을 또 생각 못했네? 괜찮아요. 탈론이 얘 때리면 끝났어 이미. 자, 3, 2, 1, 게임, 게임 종료. 징크스 좋다. 뭐 할 거 없는데요 이제? 자, 마지막 싸움 되겠죠? 어, 탈로나 위치가 좀 좋다? 탈로나 위치가 좀 좋아? 탈로나 저의 메인은 사실 징크스. 끝. 일단 요렇게 요들이 말려도 진짜 잘 뜨기만 하고, 뭐 진강체도 진짜 좋다면 1등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덱,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